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웠던 것을 또 다섯 자로 한번 오 유행인가요? 네.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예. 네. 그래야 또 본인들이 또 준비를 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오늘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동준 아나운서부터 저는 네. 나를 이용해라는 예, 다섯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뜻인가요? 유대인들이 네. 그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좀 좀 막으려고 했듯이 이 진리는 굉장히 불편한 건데 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아, 예. 생활을 좀 깃들여서 하셨군요. 네. 차유진 아나운서는 어떻게? 저는 쉐킷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네. 들어보셔야죠. 네.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찾아오시면 우리 일상을 뒤흔드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지마 오지마 전 지금이 편해요 지금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할 때 네.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 그 일상을 채우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마음껏 뜻이 굉장히 좋네요. 그쵸? Shake it 하나님. 아니 근데 쉐킷. 어감은 그렇게 네, 좋아 보이죠? 영어니까. 네. 꼭 그렇게 굴려야 되는 거죠? 네, shake it. 네, shake it. 저는 비판은 그만. 비판은 그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 그 말끝을 계속 잡으면서 이거 이러지 않냐고 아브라함 50세도 안 됐으면서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투리를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편해지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그렇게 그 마음을 알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뜻으로 그만하자. 예. 아, 복습이 또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네. 제발 그만해. 네. 저는 어둠 속에서. 네. 어둠 속에서. 네.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빛이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어둠이 가실 것을, 자,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지식의 어둠 속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또 강의를 통해서 밝은 빛이 네. 될 거리라. 벌써 빛이 느껴지네요. 네. 괜찮네. 네. 네. 아, 이제 딱 맞춰서 오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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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다섯 글자로 한번 녹습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빨리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는 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기다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빙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 느낌이 점점 이렇게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참다운 이야기가 경청되지 않는 맞아요. 그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쓸쓸한 시대인데 사람들이 말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 어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몰이해 속에 살아갔던 예수님의 쓸쓸함 얼마나 컸을까? 물론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세세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글 체제 속에 담아야 할 내용이 뭘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거고 또 그 이야기를 어디에 배치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걸 충분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치열한 논쟁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맞아. 그러니까. 그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서가지고, 여보시오. 그러고, 선생님 지지하는 발언을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마지막 대목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숨어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고 결국 이것이 뭐였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했던 그들의 폭력성이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으나 자기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기들과 다른 낯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폭력으로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런 행태가 보여주는 건 뭐죠? 그들 속에
참을 가려볼 수 있는 빛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눈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빛이 없으면 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아요. 빛이 있을 때만 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자연과학적인 진실이기도 하지만은 내면에 빛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본다 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30강 실로암. 요한복음 9장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공부할 텐데요. 네. 원구시부터 읽어주세요. 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네, 오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배치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지금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예, 요한복음 8장과 9장은 하나의 연결된 이야기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 이 얘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그 대조 속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한 배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숙명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는 인간에게 아주 그 바꿀 수 없이 주어진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부모로부터 받는 거. 하나는 IQ래요. 아, 부모로부터요? 싫다. 우리 아들. 괜찮아.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인데 성격이랍니다. 부모한테 받는 거? 괜찮아. 바탕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바꿀 수는 있지만 바탕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숙명. 어떤 사람은 숙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 페이트라고 썼고 숙명에 조금 대조되는 말로 운명이라고 한 말을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데스티니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숙명과 운명은 조금 달라요. 숙명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 바꿀 수 없는 거야. 주어진 거야. 내가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형제 자매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 부모님이 어떻게 생긴 분인데 내가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얼굴 모습이 내게 있잖아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시 가운데 이런 거 나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싶으면 어떡하나? 형님 얼굴 보면 되지. 형님 얼굴 속에 아버지 얼굴이기 때문에. 근데 형님도 돌아가셨어. 형님 얼굴 보고 싶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동생. 내 가로 나가 내 얼굴 비춰보면 되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얼굴이 형님 얼굴 속에 있고 형님의 얼굴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숙명적인 부분인 거예요. 내가 타고나길 못생겼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요즘은 그 숙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 아, 의술의 도움을 받아서.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인생, 이게 전체를 인생이라고 합시다. 요 부분이 숙명적인 부분이에요.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혹은 이걸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운명이라고 합시다. 차라리. 운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네. 많은 걸 선택하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밥을 조금 더 먹을지 그만 먹을지 내가 날마다 선택해야 되고, 잠을 조금 더 잘지 말지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사람 선택하는 것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부분도 있고 자유의지의 부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적인 부분에 붙들려가지고 난 이게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나쁜데 내가 뭐가 되겠어. 우리가 본래 가난한데 에? 나는 원래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 커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운명의 당기는 힘이야. 운명이 나를 잡아당겨가지고 나를 확 사로잡는 거야. 그러고 보면 뭐냐면 자유의지의 부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확 사로잡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한테. 근데 그래, 나는 머리는 좋지 않지. 그렇지만 난 노력할 수는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당기는 힘을 거역해가면서 내 삶을 조금씩 만들어갈 때 운명에 당기는 힘은 줄어들기 시작.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내 삶을 선택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천재는 뭐 영감 1%와 99%의 노력. 그러니까 흔히 그 얘기를 노력하면 다 돼 그런 얘기로 듣지만 사실은 99% 노력해도 1%가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슬프게도. 그러니까 시나 소설을 쓰는 창작자들을 보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이 내가 시나 소설에 대한 비평은 할 수 있어요. 이건 잘 썼다 못 썼다 어떤 의미에서 좋다 나쁘다 네가 써봐 그럼 못 써요. 뭐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하는 걸 보고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해봐 그럼 못해요. 왜? 내게 1%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1%가 없다고 해가지고 99%를 포기하고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명적인 부분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와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 혹은 잠재력을 가지고 나의 운명을 거스르는 내 운명에게 압도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용기. 용기라는 거는 남들이 갈 수 없는 뭐 물속에 뛰어드는 이런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내 삶에 바꿀 수 없는 부분은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 오케이 받아들이고 원망하지 말고 엄마 아빠 왜 하필 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야. 그래. 밤낮 하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래. 바꿀 수 없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게 용기예요. 그걸. 근데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렇죠. 그 부분이 이걸 가지고 해서 운명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을 약화시키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질 때 인생은 신명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생각나죠? 어떤 이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얘가 점점 커져서 옴짝달싹 못하고 이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저주 이런 것들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살게 될 때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얘기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머물고 싶다. 자, 어쨌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생각해 보면 참 불편했을 것 같아요.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는 게 일상이지만 그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하고 많이 다를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자,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고 일단 규정해버려요.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건 누군가의 죄 때문이야. 죄와 불행을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꼭을 불행이라고만 말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인생인데 어쨌든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일 거야 일단 규정을 딱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그러면 답을 그들이 뭐라고 기대합니까? 조상의 죄 때문이야 혹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죄겠소만 그죠. 어쨌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로 호칭함으로써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조차 그 시대에 통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픕니다. 왜냐하면 태어남 그 자체가 죄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을 넘어서서 사회적 시선이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라는 시선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힘겨워요. 근데 제자들도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처럼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또 비존재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치 시대의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순수함을 얘기하면서 그 순수함을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듭니까? 유대인과 독일 사람이 결혼하면 안 돼. 그 법을 만들어요. 왜? 유대인들은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오염된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독일인들의 순수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그 20세기에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만들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첫 대목부터 바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 천대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신분 질서로 얘기하자면 피라미드 세계에 의해서 여기만 시민의 취급을 받고 여기는 도회시대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피라미드 세계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이 있는데 이게 본인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폭력적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원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얘기하면 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법 구조가 달라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대한 질문에 인간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도 흠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불행이 찾아왔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어떤 운명의 타격이 와요, 우리에게 때때로. 네. 악한 사람에게도 오지만 선한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인간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탄식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세상이 이러냐,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이 이렇게 지속되냐,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뭐냐,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이게 인간의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묻지만 사실은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남아시아의 쓰나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서 느닷없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물론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난개발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답은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난개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답이 있지만 그거로 해결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내 가족에게? 이 질문에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럼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왜라고 하는 질문이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운명이 우리에게 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왜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답한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런 존재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누군가의 불행을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서 죽었어. 저 사람들이 주일 빼먹고 뭐 해가지고 저렇게 불행한 일 당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아.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성서 해석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 모르는 거로 남겨둬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야훼라는 이름 뜻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이제 뭐 명사 형태이긴 하지만은 동사로 표현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고정된 분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동사형 명사란 말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이.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동사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의 창조자란 뜻이 있고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얘기는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함을 의미하고 생명이 지속되도록 돕는 하나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생각할 때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못 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입니까? 라고 해석 강박에 들어가지 말고 이분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사회적으로
안못 보는 분들이 불편이 어떤 것일까? 그럼 이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걸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인 거죠. 이게 이제 핵심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리를 저는 이 까닭이 뭘까 해석 강박 갖지 말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중간까지밖에 못 갔는데 불이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도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서 이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게 효율성과 편의성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상의 범주에 든다는 사람들만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이에요. 이 말은 뭐죠? 아직은 일해야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 나도 일한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다 가는 거죠. 잠시 동안 하다 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이라는 게 뭐야?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내가 모독했을 때 그에게 있는 생명의 기운을 줄어들게 만들잖아요. 내가 욕을 먹으면은 근심하게 되면 내 생명이 위축되잖아요. 그 생명을 풍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집어넣지 않는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가 아직 낮아요. 우린 사랑의 시간이에요, 지금. 섬김의 시간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주님은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까닭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풍부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왔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거,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까닭은 사람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맛 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죠?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빛입니까? 병든 사람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하게 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존엄한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줄 때 바로 그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침을 뱉었어요? 성경 보다가 이거 보면서 어이 지저분하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벌레 물리거나 그러면 약이 없으면 가끔 이렇게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모기 물리면. 자주 합니다. 치료 효과가 있나? 아, 네. 세균 감염 때문에 안 좋습니다. 감염 때문에 안 좋다면서요? 저 그렇게 다 나았는데? 면역력이 좋네요. 입에 있는 세균 때문에 안 좋다고 지금 원유 씨가 증언을 하고 있는. 세균이 죽이는 거 아니야? 예, 제가 어린이 프로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구나. 아, 네. 근데 우린 그렇게 했잖아요. 가렵고 그러면은.
그 뭐 침에 어떤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이게 재밌는 거예요. 딱 느낌이 부들부들한 지력을 보고 사람을 빚어 만드셨던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만지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흙을 빚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눈에 바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바르시고는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라고 하는 거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오픈. 그 다음에 여기 클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노인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저기 기름 붓는 거. 그렇죠? 위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지금 뭘 한 거냐면은 기름을 부은 셈이야. 자, 두 가지 일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처럼 기름을 발라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 이 행위는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막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실로암 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 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로암 물은 매우 중요한 곳이고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끝없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당신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실로암입니다. 겉.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걸 씻고 와라고 얘기해요. 자, 진흙을 만들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연상시키고 눈에 발랐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그를 보냈어, 실로암으로. 삼중적 묘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러자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명령 받은 그대로 했어요. 말씀은 들을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 깨달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잖아요. 주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때 못 알아보죠. 주님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들에게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어떨 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들의 집에 초대를 하고 음식을 나누자고 그를 환대했을 때 주님을 알아봐요. 뭐 할 때? 주님이 했던 일이 뭐예요? 환대하는 일 아니에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했을 때 눈이 밝아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으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발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발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 깨달음이 있는데 여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자 그가 씻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등장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동일시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구걸하고 있던 사람 언제나 나의 동정을 사야 했던 계급적으로 보면 나보다 한참 알아야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불행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바라보면 놀라고 어떻게 된 거니? 정말 잘 됐다. 기뻐하고 축복해주면 좋을 텐데 무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닐 거야.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맞아. 누군가에게 생명의 사건, 아름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흔쾌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 존재를 쓸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똑같다. 자,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라 하고 말이야.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있냐?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 말은 미완료 시제란 말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음을 나타내요. 아직 행동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난데? 나예요. 알아둘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싶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게 싫어요. 근데 이 사람 나라니까요. 그러고 있는데도 알아들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정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합리적 이성이 작동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애초에 질문이 뭐였죠? 왜? 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못 보는 게 왜 그랬죠? 근데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여러분, 그 당사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했더니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라 하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 얘기가 계속되거든요. 얘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이 눈이 떠져요.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나중에 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이란 말에서부터 선지자, 그리스도, 주 와. 고백이 진척 뛰어나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물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거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바라고 계시다. 이 얘기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많은 걸 느꼈는데 일단 정말 주위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린 시절에 이래서 내가 이렇고 뭐 부모가 이혼해서 막 나 이렇고 이런 거에 갇혀 있어서 운명으로 너무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근데 그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보듬고 싶고 나도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 선생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말씀하고 가셨던 것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들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천 행함으로 오는 거라서 오늘의 마무리 멘트도 여러분 깨달음은 듣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행함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합창단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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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깨달음은 듣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부터 옵니다. 아니 행하시면서 네. 액션. 또 읽으시면서 마음으로 오신 거 행하시면서 펴주시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으로 인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1. 진리 2. 율법 3. 성경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천어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